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VF1S 발키리 로이포커 스페셜에 장착해줄 수 있는 극장판이 아닌 TV판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슈퍼파츠 팩입니다. 이제 슈퍼파츠 세트고요. 사실 TV에서는 로이포커가 살아생전에 슈퍼파츠를 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치조 히카루가 대장기를 이제 자기가 물려 타면서 그때 처음에 슈퍼파츠가 나온 것 같은데 1S 무비판 히카루기에도 장착이 가능하고요. 극장판에서 나왔던 스트라이크 팩 같은 경우에도 로이포커기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일단 들어가 있는 부속품으로는 이렇게 종아리, 이제 다리 쪽에 껴줄 수 있는 파츠 두 개, 이 반다이 마크로스 제품들이 아무리 봐도 이 데칼들을 너무 잘 내주는 것 같아요. 이 데칼들이 스티커도 아니고 무슨 탐포 인쇄 이런 거라는데, 진짜 데칼 깔끔하게 심심하지 않게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버니어들, 와, 덴저, 와,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해주네요.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판에 부착하는 이런 메인 엔진 같은 거,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이런 데가 열리면서 미사일 같은 게 나오는데 사실 미사일이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에도 데칼이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이 데칼 때문에 좀 단가가 올라가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잘 들어가 있고,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극장판에 들어가 있는 이 마크들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변경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부품 뗀 다음에 여기 부품 떼고 극장판 스트라이크 팩에 들어가 있는 뭐 스컬 소대 뭐 이런 마크들 달아줘도 되는데, TV판에서는 그런 마크를 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통합금 마크만 껴져 있기 때문에 뭐 저처럼 히카루기에 TV판을 껴주고 로이포커기에 극장판을 그 검은색 스컬로 바꿔서 껴주지 않는 이상 따로 변경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연결하는 파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깍 껴주고, 이 빨간색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조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딸깍 꾹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팔뚝에 붙일 수 있는 이런 부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데칼 깔끔하고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진짜 이런 조그만 데칼까지 어떻게 넣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뚝 파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종아리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종아리에 연결해서 껴줄 수 있는 파츠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이 총 이렇게 6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한 발씩 끼는 거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 구멍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미사일마다 이렇게 방향 보고 부품을 장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딸깍 껴주고, 그리고 다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쪽에 조인트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딱 껴주면 되고요. 이렇게 날개에 장착해 줄 수 있는 미사일 총 6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슈퍼 파츠를 다 낀 상태로 이제 스탠드에 올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 베이스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이 베이스 파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동봉되어 있는 이 부품을 이렇게 낀 상태로 이렇게 조립해 주면 동봉되어 있던 그 초회판 특전 베이스 위에다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완성이 되고요. 그냥 기본 베이스에 올려주시려면 이거는 빼고 양쪽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조립해 줍니다.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던 이 부품을 여기는 뒤에다가 이렇게 딸칵 하고 껴주고요. 앞에는 방향을 잘 보고 맞춰서 이렇게 안쪽으로 딸칵 껴준 다음에 베이스에 장착해 주시면 돼요. 되게 쉬운 그런 합체 가지고 있고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 파츠를 다 낀 상태로도 다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팔뚝에 있는 파츠에다가 이렇게 딸칵 껴주고요. 여기 양쪽에다가 딸칵, 이거 나중에 혹시 빼실 때 조금 주의하시면서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종아리 파츠, 여기 방향 보고 이 조인트 구멍이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여기 뒤에 먼저 딸칵 넣어주고 안쪽에는 살짝 장력 이용해서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조인트 방향에 맞게끔 이렇게 종아리 파츠 나머지 딸칵 껴주고요. 뭐 나중에 탈부착 하실 때도 쉽게 빠지는 그런 구조고 고정성도 좋기 때문에 그냥 쉽게 빠지는 그런 고정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껴주고요. 이러면 종아리 파츠가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날개 등 뒤로 보면은 여기 안쪽에 이렇게 구멍 있어요. 이 구멍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길다란 게 안쪽으로 살살살 기스나지 않게 또 도색 까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꾹꾹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준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살짝 안으로 밑으로 딸칵 넣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조인트 구멍 맞게 딸칵 이렇게 껴주시면은 VF1S TV판 슈퍼파츠까지
장착이 완성이 됩니다. 야, 사실 극장판 스트라이크 팩처럼 엄청 멋있지는 않아요. 뭐 캐논이 앞에 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서. 아, 그래도 가까이서 보시면은 확실히 로이포커기가 조금 더 멋있고 디테일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뭐 물론 엄청 멋있어지고 다른 아머드 파츠들처럼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오늘 이제 VF1J 이치조이카루기 전용 아머드 팩이 출시가 됐습니다. 다들 성공하셨기를 바라며. 야, 이렇게 조금 더 심심하지 않게끔 로이포커기가 완성이 돼요. 근데 사실 이 슈퍼파츠 같은 경우에는 배틀로이드 모드나 거크 모드보다는 아무래도 파이터 모드일 때 제일 빛을 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 모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쪽 부품도 이렇게 멋있게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배 색감도 조금 달라지고 확실히 더 볼륨감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크 모드. 이제 저 등판의 부스터 같은 패스트팩 같은 게 이제 거크 모드에서부터 이제 앞쪽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멋있는 기분이에요. 아, 이제부터 슬슬 슈퍼파츠가 조금 빛을 발한다 이런 느낌? 일단 배틀로이드에서 장착을 한 상태로 변신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이 위에 파츠 정도는 빼고 변신시키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진짜 거크 모드 멋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슈퍼파츠나 아모드를 장착한 상태의 발키리들, 마크로스 제품들은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폰앱 한정이거나 비싸거나 하더라도 다들 이렇게 슈퍼파츠나 아모드 팩들을 사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거크모드 진짜 멋있게 잘 나왔고요. 진짜 사실 이 파츠들이 의미 없이 붙은 느낌이 처음엔 좀 있었는데 확실히 거크모드에서부터는 더 멋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볼륨감들이 이전에 기본 소체일 때보다 확실히 멋있어지고, 일단 이런 파츠들보다는 확실히 등 뒤에 있는 파츠가 80%의 지분을 차지하지 않는가 싶고요. 일단 정말 멋있는 거크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파이터 모드로 진열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배틀로이드 모드 아니면은 이렇게 거크 모드로 진열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파이터 모드로 전시를 시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슈퍼파츠 같은 경우에는 파이터 모드에서 제일 빛을 발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이 상태로도 랜딩 기어는 다 작동이 가능한데 앞으로 조금 기우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무래도 베이스 위에 띄워주는 게 제일 멋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제품 보면은 위에 패스트팩 같은 거, 부스터 같은 거랑 이런 허벅지 파츠 이런 게 다 총 집합해서 보이는 게 아무래도 파이터 모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파이터 모드의 육중한 모습, 그리고 전투에 출격하는 그런 모습처럼 작중에서처럼 되게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사실 작중에서는 옛날 작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멋있지 않아요. 데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 옛날 디자인 제품을 이렇게 세련되고 더 멋있게 출시해준 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도 정말 육중해지고 배면 부위도 이렇게 깔끔하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랜딩 기어 다 접어주신 다음에 조심하게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터 모드 상태로 연결할 수 있게 베이스를 조립해 주신 다음에 아까 조립해놨던 이 파츠를 안쪽에다가 셀칵 하고 껴줍니다. 그래서 이 방향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껴주시고, 여기 앞에 보면은 앞에는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품이 똑같아요. 이 갈고리 같은 게 여기 머리 이 안테나 쪽 양 옆에 저 구멍 저기에 들어가서 고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은 여기 무릎 덮개 쪽 이 부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쪽에다가 갈고리 조심해서 넣어준 다음에 이 슈퍼파츠 전용 베이스를 써줘야지만 이렇게 무기까지 다 장착이 돼요. 이렇게 갈고리 넣어주고 뒤에는 그냥 셀칵 하고 고정해주면 됩니다. 저 무릎 안쪽에 부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상태로 해서 고정해주시면 정말 튼튼하게 고정이 잘 되고요. 하늘을 나는 듯한 이렇게 정말 멋있는 발키리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이포커기 진짜 멋있네요. 이 마크로스의 매력 중에 하나는 이렇게 파이터 모드 시에 비행기를 이렇게 좀 날아가는 듯한 연출을 해줄 수 있는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거. 야, 진짜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부품들을 잘 연결해주면 베이스를 살짝 움직여도 빠지지 않는 고정력 가지고 있고요. 이 상태로 이제 날개 안쪽에 이렇게 미사일을 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짜리 미사일은 날개 안쪽에 이렇게 껴주실 거고,
그 다음에 미사일 하나짜리는 여기 바깥쪽에 껴주실 건데 방향 잘 보고 그냥 방향에 맞게끔 껴주면은 딸칵 하고 잘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방향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줄 수 있고요. 이렇게 미사일 껴주신 다음에 미사일 방향이나 날개 각도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은 야 진짜 바로 그냥 전투하러 나갈 듯한 이 로이포커기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확실히 미사일까지 껴지니까 야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육중해지고 볼륨감도 커지고 미사일까지 달려있으니까 좀 화력도 좀 세 보이고 와 진짜 멋있네요. 그냥 단순히 로이포커기 기체만의 파이터 모드도 멋있지만 되게 세련되게 잘 빠졌어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슈퍼파츠를 껴주면 완전히 다른 매력의 로이포커기가 완성이 됩니다. 중반부 이상부터는 거의 이렇게 슈퍼파츠 끼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TV판을 진짜 재밌게 보신 저 같은 분들이라면 슈퍼파츠는 꼭 사실이라 믿어요. 아 진짜 이거는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듯이 전투하러 가는 로이포커기. 사실 로이포커가 슈퍼파츠를 장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히카루가 거의 이렇게 착용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무기까지 장착이 가능하게끔 베이스 위에 띄워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사일이나 위에 이렇게 패스팩 같은 거 부스터 정말 잘 들어가 있고 로이포커가 조금 더 기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사일이나 뒤에 허벅지 부품들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아 진짜 마크로스가 매력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한 디자인임에도 단순하지 않게 데칼들도 진짜 깔끔하게 잘 내줬고 슈퍼파츠도 진짜 고급지게 잘 나와줬어요. 사실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한 2만 배는 더 멋있어지는 그런 파츠들 사실 안 살 분들이 거의 없으시겠죠. 여기까지가 마크로스 VF1S 발키리 로이포커 스페셜 슈퍼파츠 세트 TV판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